어택과 BT연구소, BT연구소와 어택 딱 두 점 차! 그리고 결승전 5경기 해장전! DDX와 SGH의 대결입니다. 데이지커터 MX의 맥시멈. 일단 DDX 선수의 자선곡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굉장히 특수한 패턴, 노브곡이라고 불리는 그런 계열의 패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지 않고 외운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져요. 자, 어택의 DDX가 먼저 준비한 곡입니다. 데이지커터의 맥시멈 패턴 출발합니다. 이 작곡가 에티아 작곡가의 전작인 파이어스톰과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지만 훨씬 어렵습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단의 EX 스코어가 높을 쪽에 일단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곡이 SGH 선수의 그 장점을 세부판 쪽에 쓰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예. 노브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DDX가 앞서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브는 세부 판정이 없거든요. 에러와 크리티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SGH의 장점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선곡이죠. 10점 차 조금 더 벌어집니다. 앞서서 실수가 거의 없었던 SGH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DDX가 자신의 선곡 앞서갑니다. 카운터 픽으로 잘 준비해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카운터 지금 크로스로 들어가는 구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후반부에 이 크로스 배치를 극한까지 써야 될 구간들이 나와요. 일단 예. 중반부 여전히 거기서. 12점 차 이어집니다. DDX 지금 중간중간 잠깐씩 나오는 일반 노트들, FX 노트들도 세부 판정 굉장히 잘 챙기고 있고요. 노브에서 SGH가 조금씩 세고 있어요. 예. 오, 14점 차. 베테랑의 품격 보여주나요? 저 세부 판정도 이 정도에서는 저 DDX가 계속 크로스를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미스 에러가 있었습니다. 자, 크로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여유가 있어요. DDX 선수가 본인만의 소배치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반대 손이 아예 손을 한 바퀴 꽈버리는 그런 배치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의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자, 유튜브에서 한번 보여주고 나서 굉장히 좀 예, 화제가 됐던 손 배치였죠. 자, 16점 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크로스 구간 계속해서 이 크로스부터는 노트 판정도 중요해지거든요. 하지만 DDX 일단은 굉장히 잘 막아내고 있어요. 자,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13점 차 과연 이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한손 트릴! 오! 자! DDX가 첫 번째 곡 이렇게 가져갑니다. 야, 선곡이 진짜 영리했고 DDX가 자선곡에서 데뷔가 정말 잘 돼 있었네요. 두 번째 스테이지 출발하겠습니다. SGH의 선곡 캘러미티 템페스트죠. 두 선수의 지금 레인 스피드 설정도 SGH 선수가 훨씬 빨라요. 예.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건반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하는 뭐 일반적인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자, 이번 두 번째 스테이지 SGH의 선곡입니다.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노브와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 변박 이 박자 좀 특수해요. 점점 빨라지면서 11점 차. 오! SGH 굉장히 깔끔하게 넘어갔어요. 초반. 예. 저런 파트가 후반에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FX를 끼고 약간 손굴리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패턴들. 여기가 EX 스코어가 벌어지기가 좋은 포인트예요. 자, 초반에는 역시 SGH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10점 차인데요. 자, 노브. 저런 식으로 손이 한 번 노브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그리고 이 특징적인 트릴 잘 넘었어요. 이 파트도 아마 SGH가 이 곡을 준비하면서는 점수를 벌릴 수 있는 포인트로 생각을 했을 텐데 예. 잘 막아냈어요, DDX가. 트릴도 잘 막아냈고요. 아직까지는 차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점 차예요. 그렇죠, 지금.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 예. 근데 뒷부분이 점점 이제 짜잘한 비트의 계단이 나오면서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구간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경기 예, 곡의 중반을 넘었습니다. DDX도 그래도 자선곡이 아닌데 이 정도면 진짜 잘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상대가 좀 자신 있어 하는 그런 곡에서 오! 1자 연타 지금! 레이저 연타도 굉장히 EX 스코어 잘 막아내면서 20점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죠. 여기 살짝 조용해졌다가 오! 3계단 처리 좋았고요. 이제 후반부 이제 이렇게 점점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지금 DDX 쪽에서 조금 큰 실점이 있었는데 SGH 잘 막아내고 있고요. 차이가 30점 이상으로 견박. 벌어졌어요. 견박!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갑니다. 잘 막아냈고 네! 오! SGH! 서로의 선곡에서 이렇게 한 번씩 주고받네요.
지금까지 두 팀의 점수 딱 두 점 차. 결국 마지막 세트 3점이 걸린 서든데스에서 승부가 결정이 나겠죠. 5대 0이 되느냐, 3대 2가 되느냐. 마지막 후반 판도 빠른 계단. 근데 이게 아무리 SJC 선수가 처리력이나 어떤 세부 판정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 이 대회 마지막 곡이라는 이 곡에서 우승이 정해진다는 이 중압감, 이걸 버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곡 자체가 워낙에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리고 DDX 선수는 대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강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반 SGH가 시작부터 좀 앞서 나가고 있죠. 8점 앞서 있습니다. 와! 오! SGH! 점수 차가 조금 납니다. 여기까지 일단 에러 없이 세부 판정도 진짜 잘 챙겨왔고요. 벌써 40점 차. 자, 첫 번째 이틀에 오! SGH 숙련도가 말도 안 되는데요? 예. 자, 여기서 한손 트릴. 근데 여기서 약간 뭐 SGH 선수가 세부가 조금 흐르긴 했지만 EX 스코어 좀 점수 차이 있어요. 지금 한 30점 조금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도 DDX가 노브가 복합된 구간을 잘 예. 가져가네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손배치 필요한 연타, 한 줄 연타 중요하거든요. 이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빨라요 과연? 자, 오! 여기서 점수 차 50점 차. 와, 이런 기믹 구간은 DDX가 좀 강하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많을 텐데 예. SGH 굉장히 방어를 잘 해내고 있어요. 여기 지나가면 이제 SGH가 훨씬 더 유리한 구간이거든요. 지력이 요구되는, 처리력이 요구되는 구간. 오! 자, 이제 고개 후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서든데스죠. 총굴리기 계단. 저 SGH 너무 안정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SGH가 이제 거의 100점 차입니다. 오, 이대로 붙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틀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요. 마지막 계단. 자, SGH의 비트 연구소. 비트 연구소. 역전. SGH의 비트 연구소. 역전. 역전. 역전입니다. 와. 이게 오래 이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만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자, 비마니 마스터 코리아 역사에 이런 경기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대역전입니다.